민병관 듀로모터스 사장 이스즈 5년 내 시장 점유율 30% 목표. 이스즈는 향후 5년 안에 국내 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관 듀로모터스 사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듀로모터스는 일본 상용차 제조업체 이스즈 ISUZU 내 국내 공식 판매사로 이날 이스즈 3.5톤급 중형 트럭 헬프 ELF 출시를 통해 국내 시장에 본격적인 필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스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트럭 회사라며 지난 1937년 설립된 이후로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 세계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스탠다드 브랜드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즈는 특히 뛰어난 내구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작년 기준 전 세계 34개국에서 중소형 트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사진, 이스즈. 중형 트럭 헬프. 이날 듀로모터스가 처음 선보인 헬프는 3.5톤급 중형 트럭으로 지난 1959년 첫 출시 이후 높은 경제성, 안전성, 내구성을 바탕으로 일본, 홍콩, 북미 시장 등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30여 년 동안 동급 트럭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브랜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민 사장은 오늘날의 트렌드는 경제성이라며 이에 따라 2.5톤보다는 3.5톤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엘프는 국내 판매 중인 3.5톤 트럭 중 최초로 전자제어식 6단 자동화 변속기 스무더가 장착될 기업 변속 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며 높은 연비와 주행 안전성, 내구성 등을 지닌 엘프는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즈 엘프는 유로 6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배기량 5,193cc, 최고 출력 190 마력, 최대 토크 52kg. 램을 발휘하는 이스즈사 HK1 TCS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됐으며 6단 수동 변속기 MT와 전자제어식 6단 자동화 변속기 AMT 등 두 가지 사양으로 출시돼 편의성을 높였다. 사진, 이스즈. 중형 트럭 헬프. 이외에도 디스크 브레이크와 듀얼 에어백,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SRS 에어백 기본 장착이 장착되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DWS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급제동 시 휠의 브레이크 제동 압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인 ABS, 엔틸럭 브레이킹 시스템, 위급한 상황에서 엔진 및 토크까지 제어해주는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 ESC, 일렉트로닉 스터빌리티 컨트롤, 급제동 시 내바퀴에 제동력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전자식 제동력 분배 장치 EBD. 일렉트로닉 브레이크 포스 디스트리뷰션 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 ASR, 렌티 슬립 레귤레이터 등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돼 안전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스즈가 엘프를 통해 진출한 국내 중형 트럭 시장은 현대차 MIT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AMT 엔진 성능,
안전성 등을 통해 이스지엘프는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스지 트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마이티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 있게 출시하고자 했다며 상품성과 가격,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 3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 이스즈, 중형 트럭 헬프. 이 밖에도 큐로모터스는 이스즈 본사와 지속 협의해 향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지역인 인천, 일산을 포함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7개의 판매 영업소와 12개의 서비스 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비즈니스에 돌입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망을 점차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스지엘프의 국내 판매 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5,100만 원대 수준부터 시작한다. 사진, 이스즈, 중형 트럭 헬프.